징배하면 일단 이거죠, 징배. 아, 이렇게 해갖고. 어, 기마 자세 놓고. 어인요! 요식업을 5년째 하고 있는 이생물은 2평 남짓한 주방에서 서식하는 야행성으로 주로 새벽에 소주 두 병과 김치찌개를 위한 삼아 혼자 섭취하는 노총각이다. 이만 세차장 들어가야 돼요. 새벽녘 일을 마치고 친구도 애인도 없는 곳에서 생존을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맛있는 야식 한 끼에 만족함과 안락함을 느끼며 자기 합리화에 스스로를 보호해왔습니다. 그러던 중 동질감이 느껴져 낄낄거리며 자주 보던 웃긴 친구가 어느새 변화한 모습은 냉정하고 정직하게 저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. 이제는 본인의 현재를 인식하고 타협 없이 아주 멋진 삶을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. 참가자 3번 징배입니다.